2주 만에 경기를 해서 선수들이 경기 감이 좀 떨어졌다 하는 게 그에 대해서 좀 우려되고 안산전 기다려지는데 우리가 연습 6주로 대패했는데 앞으로 1주 후에 안산전 대패해가지고 대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가 일주일 동안 훈련했는 그런 패싱 게임에 대한 그런 게 연결포레가 잘 안 됐고 그리고 또 볼이 가게 되면 공격에서 볼 키핑 능력 그런 게 좀 위협했나 봤어요.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을 좀 못하는데 2주 만에 경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하게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좀 더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반전에 좀 공격적인 전술로 나갔는데 우리가 상대는 내려와서 수비하고 우리는 또 올라와서 공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수비에서 슈팅 허용하는 거는 뭐 상대가 뭐 슈팅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멀리서 슈팅을 허용하는 거는 뭐 어느 경기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골이 허용했으면 좀 힘들곤 했는데 그래도 그게 다행히 운 좋게 또 골킥 정면으로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전반전에 뭐 양쪽 사이드에서 그 조금 뭐 수비할 때 조금 실수도 많았고 중앙 수비에서 또 결정적인 찬스도 만들어줬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너무 거칠게 하지 말라고 또 상대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도 부상에 대한 그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,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조금 뭐 적극적으로 좀 적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뭐 경기는 우리가 상대를 지배하면서 압도하면서 절수가 있기 때문에 압도하면서 경기 적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희망이 없는데 오늘같이 우리가 조금 고전하면서 성적 3점 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선수들의 이기갈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다음에는 경기 내용이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